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한미 글로벌입니다. 요즘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미 글로벌 주가 차트만 보면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서두에 앞서서 그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지금 가격에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네네. 점을 먼저 강조를 그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미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 바로 하반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위 테마 중에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네옴시티 테마가 그쵸. 다가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옴시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올해 오일머니라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런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사우디에는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네옴시티가 하반기 최대 테마로 등극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용역 건설 용역을 수주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미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미 글로벌과 관련해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매수하는 건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덧붙여서요.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것이 네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2030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빈살만 왕세자가 적극적으로 사우디가 그동안 기름만 가지고서 먹고 살았다라면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특히나 이제 더 라인이라고 하는 선형 건물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림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큰 선형 건물을 통해서 새로운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있고요. 일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에서 두 가지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쵸, 첫 번째가 그쵸. 바로 K방산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K스마트 인프라, 바로 네옴시티에 관련된 스마트 인프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전이었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1조 3천억 규모의 지하 터널 공사를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결국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만큼 또 규모 자체가 뭐 언론에서는 650조라고 나오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1000조의 어떤 공사비가 네.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출국을 하지 않았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마저도 사우디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1월이죠.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을 할 방안하죠. 예정입니다. 참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 이것이 테마가 됐든 아니면 실질적인 수요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 섹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한미 글로벌이라는 단순한 어떤 개별 전화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로 확산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